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응급의료 붕괴,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아무 약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계속 요즘 다루죠. 폭탄 돌리기 응급의료, 일본 일부 군의관 진로 거부 부대 복귀, 이렇게 일면 톱 기사를 다뤘네요. 여기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응급의료 붕괴, 응급의료 파국, 응급의료 마비 이런 것이 가장되고 현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응급실 위기가 이미 현실화됐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1718명 이런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실상을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화들짝해서 이러면 대통령도 주간도 응급실로 가고 야간도 응급실을 가는 것. 의료 공백 장기화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고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상황까지도 실상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에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겁니다. 예, 조선대에 사람이 죽고, 예, 기장에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냥 팩트인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의료 붕괴다 해석하기에 날리겠지만, 사람이 즉시 여러분들 응급의료의 수혜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뭐 해석하기에 따라 붕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신경 쓰든 안 쓰든 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이야기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원장께서 대통령실이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붕괴되는 의료체계를 막아보고자 현장에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의사들을 거짓 선동이라는 집단으로 악마화해서라도 본인들의 거짓을 덮어보려는 비열한 정부의 국민 지지도는 조만간 한자릿수를 찍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장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료 붕괴는 없고 의료 파국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의료 마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야간 응급실을 가든 장상윤 사회수석이 뭡니까 하늘 보고 없다고 외치든 관계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사실이고 팩트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덮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일어난 사실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말은 꾸밀 수가 있고 말은 뭐죠? 은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조선도에서 여러분들 20살이 젊은 예? 학생이 이 학생이 죽은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기장에서 이런데 근로하시던 분이 죽은 겁니다. 4시간 만에 수술을 못 받아 죽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냥 팩트한 겁니다. 일어난 사실. 사회가 이러면 얼마나 혼탁했는가 하니까,
증거물을 보여주더라도 전부가 다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의료 마비는 아닙니다. 의료 파국은 아닙니다. 의료 위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의료 위기냐. 사람이 100명 죽어야 의료 위기냐. 곧 100명 죽을 테니까 그때 뭐 의료 위기 인정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가지고 대통령실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 동아일보 9월 5일자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 상황이 아니다. 장상윤 숙소비서관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료 붕괴 거짓말이다. 응급의료 붕괴 혹은 직전 참말이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65%가 참말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냐 이야기예요. 덮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65%에 70%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자, 여러분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정직해지라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